아, 그래서 저 진짜 궁금해요. 네. 선생님, 저탄고지 하시죠? 아니에요. 저는 저탄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하고 있진 않아요. 예. 저탄은 하고 계세요? 저탄수화물은 하죠. 아, 하고 계세요? 아, 선생님이 드시는 그 식단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. 저는 저탄고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.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죠. 아, 간헐적, 간헐적 단식. 단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침을 안 먹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16대 8 칼같이 지키는 그게 아니라 아침을 안 먹어. 아니에요. 아침을 안 먹고 일정에 따라서 뭐 빠르게 먹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점심도 안 먹어서 점심도 안 먹으면 그날 전날 저녁 먹고 나서 오늘 아침 점심도 안 먹으면 다시 저녁이 24시간 단식이 되잖아요. 그런 날이 가끔 있죠.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우리 몸이 인슐린이잖아요. 포도당. 네. 이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몸에서 인슐린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우리 세포가 쓰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포도당이 자주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게끔 당 지수가 높은 거를 확 들어온다든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하니까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음식 자체를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단식을 하게 되면 살 빠지죠. 인슐린장 없어지죠. 당연히 피가 깨끗해지니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무조건 좋은 건데 그걸 과도하게 단식을 오래 해버리면 우리 몸이 기아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기아 상태가 돼서 문제가 생기죠. 더 요요가 나, 요요가 생겨버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, 혈관이 깨끗해지는 그 상태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되 기아 상태에 몸이 빠져버리지 않는 함부로 몸이 반항하지 않게끔 음식을 먹어주는 간헐적으로 먹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매일매일 혈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 그거를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몸은 요요를 일으키지 않게 이게 간헐적 단식이죠. 그런데 저탄고지가 간헐적 단식이랑 똑같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. 탄수화물을 일단 최대한 줄여서 적게 먹는 거죠. 그 빈 공간에 또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. 그거다가 그렇죠. 네. 그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단백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.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이렇게 민약사님처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간에서 다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바꿔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선택하는 거죠. 지방이 포만감도 주고 또 알고 봤더니 지방이 포도당처럼 키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니까 청정 에너지원이 되니까 장점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저탄고지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똑같은 거잖아요. 이 저탄고지의 효과 아니면은 단식을 했을 때의 효과 인슐린을 낮추는 효과는 음식을 속식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. 내 입맛에 맞는 나한테 맞는 거 사실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핵심은 소식이고요. 그리고 오랫동안 그 우리 몸이 쉴 수 있는 시간 맨날 에너지를 태운다는 거는 열량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 연소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걸 마찬가지인데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. 네,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온다는 건데 그거를 계속 공장을 그걸 돌리고 있으면 청소는 언제 할 거야? 지금 계속 에너지를 그러니까 청소하는 결국은 공복 시간에 하는 건데 공복 시간이 길면 좋죠. 자는 시간이 좋죠. 그렇죠. 자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인슐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인슐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저녁을 먹고 또 인슐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잠자면서 좀 그나마 떨어졌잖아요. 그 다음날 아침 때 올라오는 건데 이거를 간헐적 단식 좀 그 시간을 길게 아침을 안 먹어버리면 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청소하는 시간 아니면 또 그 공복일 때 나오는 항노화 호르몬 그리고 요즘 또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일어나요. 자가포식은 결국은 노화를 방지하는 거거든요. 우리 몸에 상처난 세포, 제기능을 못하는 세포, 아직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일 되면 세포가 다 이제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60일까지 안 됐는데 40일 됐는데 벌써 노안, 60일 같은 세포들이 있잖아요. 그런 세포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으면 세포들도 같이 노화가 돼요. 네. 그래서 그런 세포들은 빨리빨리 제거되는 게 좋은데 그게 어토파지입니다. 근데 빨리 그거는 공복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. 뭐 밥 먹고 뭐하고 바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소식하는 잘 보세요. 소식하는 분들, 조금 먹는 분들, 혹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 공통적으로 좀 젊음이 오래 동안이고 젊음이 유지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갑자기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아니면 현장에 책을 하나 읽고 기능의학병원에 갔다 왔다가 갑자기 결심했어. 그러고 과격한 그 단식
확 식단을 바꿔가지고 좋던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. 네. 왜냐면 지키기가 어렵고 맞아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나 못 견디겠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더 땡겨서 더 먹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리고 음식 그 음식 내용 자체도 나 건강한 것만 먹어야지 갑자기 풀로 확 바꿔서 안 된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는 단계별로 하시는 게 좋아요.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길게 보죠. 비율이 8대 2였다가 6대 4였다가 하면서 좀 5대 5였다가 점점 거꾸로 이제는 8 정도를 먹게 되는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언뜻 들으면 이제 야 저렇게 해야 되면 이제 죽겠구나 저렇게 말하니까 낙표조는 저렇게 먹고 살겠지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천천히 바꿔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선생님은 뭐 드세요? 저요? 그래서 네. 저는 채소를 먹지요. 유기농 위주로 먹고 과일 위주로 먹고 또 뭐 뭐를 안 먹느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안 먹는 게 뭐 과자나 이런 것들 안 먹고 저희 집은 라면은 원래 안 먹었고 저는 네. 네. 식이습관, 생활습관 정말 개선하면 이렇게 만성질환 같은 거 참 고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천천히 하셔도 네. 된다는 거 쉽지 않은 게 문제죠. 네. 그렇죠? 네,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천천히 하면 쉽다는 거 한 번에 확 하니까 어렵다는 네. 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 네. 우리가 일단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네. 이런 거예요. 당뇨 있는 분이 아니면 체중 당뇨 있는 분이 혈압, 혈당을 맨날 점검을 하면서 당뇨약을 먹다가 저탄수화물 아니면 저탄고지라든가 간헐적단식이라든가 음식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. 네. 내가 운동도 하고 생활습관을 바꿔보겠다고 음식을 바꾸면서 당을 잴 거 아니에요. 일단은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. 금방 내려가잖아요. 하루 이틀이면 이제 막 되잖아요. 일단은 당뇨약을 안 먹고도 재보니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음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당뇨가 나은 건 아니죠. 네. 지금 민혁사님처럼 뭐 막 먹었는데도 살이 안 올라가고 이게 정상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물론 그런 분 당뇨 환자였던 분이 약 대신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식이요법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훌륭하죠. 네. 하지만 그 상태는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. 먹을 걸로 조절하고 있는 거지. 당뇨병이 그 당뇨병이라는 실체가 네. 딱 피검사 봤을 때 그 수치만 가지고 수치 안에만 들어오면 당뇨병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. 네. 하지만 큰 동기부여가 되죠. 야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길게 오랫동안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나중에는 민혁사님처럼 아무렇게나 먹어도 원래 나 20대 내 과거의 나처럼 아무렇게나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그 시절 그래야 당뇨가 완치되는 거죠. 여기까지 네.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세요? 간략하게 이제 네. 그걸 말씀 나누고 오늘 너무 거의 다 당뇨, 고혈압, 네. 콜레스테롤 하고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이 비만 환자 많아요? 거의 대부분이시죠. 아, 네. 한국 분들도 오시고 한국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. 아 많이 늘어났어요. 유튜브와 책 덕분에 아, 책 네, 그렇습니다. 네, 유튜브의 힘이 놀랍더라고요. 네.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네. 선생님 같은 분들은 더 많이 우리 미국에 계시지만 네. 한국인으로서 저도 더 자랑스럽고 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1년에 몇 번 정도 오시죠 한국에? 한 두 번 정도 오다가 이제 세 번 정도 오게 네. 되는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팬클럽을 한번 창단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